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지금은 고강동에 있는 준신축 빌라 한 장 나와 있고요. 2018년식의 거의 신축 느낌의 깔끔한 빌라 한 장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고리울 초등학교나 서서울공원, 양천구나 강서구가 가깝게 인접해 있는 현장이고요. 1층에는 보시면 겹주차 없이 일렬식 주차로 주차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예, 1층에 있는 주차 공간이고요. 뭐 주차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차 이 앞쪽 공간도 널찍하니 주차 공간은 굉장히 용이해 보이고요. 주차하시기. 네,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혼집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깔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한번 집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위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 집 상태는 18년식이고 아무래도 신혼집으로 쓰셨던 집이라서 집은 진짜 깔끔한 상태의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뭐 신축이라고 해도 모방할 정도로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예, 전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구 쪽에 예, 키높이 이문신발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늬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망입률이 시공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팝업 스타일의 전실 모습이고요. 다음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 뭐 살짝 생활한 쪽 말고는 내부도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실 들어서면 예, 3베이 구조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구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 예, 정면 쪽에 예, 안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부부 욕실 있는 안방 모습이고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막힘 없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은 약간 동양쪽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부부 욕실 같은 경우 부부 욕실도 아주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부부 욕실 모습이고요. 예, 나가서 주방과 거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실이 여기는 거실이 아주 넓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벽책 쪽도 아주 넓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리석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 아트월 간접 조명들, 그 웨인스코팅 디자인으로 설치된 예, 벽책 쪽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예, 도로가 끼고 있는 거실 쪽 전망 모습이고요. 앞쪽으로는 특별히 막힘은 없습니다. 예, 동양 쪽 거실 모습이고요. 주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한 대 위치 가능한 일자형 주방이고요. 주방도 아주 깔끔합니다. 뭐 기름때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3구 가스쿡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실 오른편으로 나머지 방 두 개도 살펴볼게요. 예,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이렇게 예, 차양막 설치되어 있는데 답답하면 뭐 나중에 떼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은 진짜 18년식인데도 좀 살다 나간 집 같지 않게 정말 신축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베란다방 모습이고요. 도배장판도 새로 아주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요. 베란다도 아주 깔끔합니다. 특별히 뭐 곰팡이 쓸거나 누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보일러실 쪽도 앞쪽으로 전혀 막힘없는 보일러 모습입니다.
예, 여기까지 고리울초등학교 인근에 인접한 2018년식 신축 같은 느낌의 18년식 방 3개, 욕실 2개 타입이고요. 앱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유서문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좋은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금매급으로 좀 저렴하게 나온 현장이니까 빠른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